능력이 나오죠. 1번 권리 능력이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다음에 의사 능력이죠. 일단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무효가 된다는 말은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하단에 보시면 3에서 책임 능력이 나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판단 능력. 그럼 이것도 뭐예요? 판단 능력이니까 의사 능력과 같은 개념이고, 자기 행위가 불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 능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말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그 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인데, 이게 결여가 됐으면 뭐죠? 의사 무능력자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므로, 결국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뭐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어린아이, 유아나 만취자. 요런 사람이 뭐죠? 의사 무능력자, 뭐 정신병자, 수면 중인자, 잠자가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뭐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유아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거냐? 잘 모른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똘똘한 친구라면 10살만 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을 거고, 띨띨한 친구라면 17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만취자, 얼마나 술을 많이 처먹어야 만취자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에게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다시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위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원래 개념은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고요. 이것이 결여되거나 제한되는 제도가 뭐죠? 제한 능력자 제도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제한 능력자 제도는 의사 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랬다 저랬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따로 유용화 획일화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한 능력자 제도다. 그래서 하단에 이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1.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다. 그 다음에 2.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3. 무효화 취소에 뭐가 나오죠? 이중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5살이면 명백히 뭐죠?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5살 정도면 명백히 뭐죠?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로서 요 법률행위는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다섯 살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무효와 취소의 뭐죠? 이중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미성년자입니다. 개념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미성년자란 누구냐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8살까지는 뭐죠? 미성년자고 19살부터는 뭐죠? 성년자가 되고요. 아,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1번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원칙에서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넘겨보시면 2번 동의 시기 언제 해야 되느냐? 법률 행위 전에 최소한 동시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를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뭐에 불과하죠? 추인에 불과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동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의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4번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더 이상 그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없냐면 대리할 수가 없고요. 5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동의 취소해가지고 7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번 취소의 의미가 나오는데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를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잖아요. 근데 법조문에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철회가 된다. 다시 한번요.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취소는 언제까지 합니까? 법률 행위를 하기 전까지 하는 것이니까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취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철회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정도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죠. 자 이렇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스스로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삼촌한테 용돈 받는 거죠. 삼촌이 아이 우리 조카 이쁘다. 삼촌이 너한테 용돈 2만 원 줄게. 이거는 뭐예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용돈을 받는 것은 뭐만 얻는 거예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자체 카드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냐면 부양청구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전혀 부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인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을 청구하는 뭘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부양을 청구하는 것은 뭐만 얻는 행위예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얘가 나오는데 우측에 두 번째 줄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할 뿐이지 권리만을 얻는 행동은 행위는 아니니까요. 네번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권리와 의무도 오죠. 다시 말하면 무엇도 함께 넘어옵니까? 채무, 의무도 함께 넘어오는 것이니까 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 증여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부담부 증여는 뭐가요? 부담,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10번 채무 변제 수령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뭐예요? 채무 변제 수령이죠. 자, 일단 문제는 왠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채무 변제를 수령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돈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무엇도 없어지? 채권도 소멸하게 되죠. 동의하시나요? 자,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지금 뭐냐면 미성년자란 말이죠. 근데 을이 500만 원을 갑으로 변제하러 왔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으면 500만 원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무엇도 없어져요? 채권도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권리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도 뭐하게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변제를 수령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왠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죠.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죠? 용돈을 쓰는 거죠. 아버지가 한 달에 10만 원으로 용돈을 썼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뭐가 허락된 거죠? 처분이 허락된 것이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10만 원 가지고 일일이 쓸 때마다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뭐가 필요 없는 거죠?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 목적이 뭐죠?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학용품 구입하라고 5만 원을 줬는데 그 5만 원 가지고 뭐죠? 술 처먹었다.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재산은 범위가 정해진 것을 말하지 용도가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죠. 자, 만약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하면은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법 좀 한번 읽어볼게요. 8조 1항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영업 행위를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1번 영업의 의미 보시기 바라고 2번 종류를 특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미성년자가 19세 미만이니까 이게 나이가 뭐죠? 만 나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나이도 지금 만약에 20살이다. 그러면 지금 1월 달이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몇 살 깎아야 되죠? 2살 깎아야 되니까
얘는 몇 살인 거예요? 18살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미성년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등학교로 졸업하는데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알바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어떻게요? 핑핑 놀길래 아버지가 치킨집 한번 해봐라. 그러면 치킨집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범위를 영업의 종류를 정해줘야 돼. 단순히 그냥 장사 한번 해봐라. 이런 거는 뭐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종류의 특정해가지고 영업의 종류를 뭐죠? 특정하여 허락하여야 된다. 추상적으로 장사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허락은 뭐가요? 의미가 없다는 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3번 허락의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허락된 영업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뭐죠?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치킨집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치킨집에 관한 영업을 뭐죠? 허락을 했어요. 그럼 얘가 뭐야? 알았어 아빠 해가지고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뭘 받습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러시앤캐시 전화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에 관한 뭘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뭐죠? 도급 계약이죠. 도급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그 직원과 뭘 했냐면 고용 계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완료가 돼가지고 뭐죠? 치킨집에 대한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 치킨을 파는 요 영업 폐기만 허락이 된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한 요런 것들도 다 뭐예요? 허락된 거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대출받은 요 행위를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고 임대차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고 도급계약이나 고용계약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이 영업에 허락에 취소하지 아니죠. 자 이런 얘기죠. 치킨집 해봐라 영업을 허락했더니 이놈이 가만 보니까는 치킨집을 시작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맨날 지가 처먹어가지고 뭐죠? 살만 디룩디룩 찌고 있어요. 그래서 치킨집 그만해라. 이게 뭐예요? 영업의 취소인데 이것도 취소가 아니라 뭐의 의미 같습니까? 철회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향하여 철회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무한 책임 사원의 자기계산 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법 얘기인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우리가 뭐죠? 사원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뭐죠?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의 사원은 결국 뭘 말하냐면 주주를 말하는데 무한 책임 사원은 결국 뭘 말하냐면 책임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좀 설명드리면 회사가 이거 적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회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한명회사는 뭐냐면 무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죠?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뭐죠? 유한회사, 주식회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을 병이 모여가지고 동업을 해가지고
동네 슈퍼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망하게 되면 갑을병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놔서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한명회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갑을병이 슈퍼를 운영하는 과정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정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투자를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망하면 갑을병은 빤스까지 다 벗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정은 투자된 돈만 뭐 하면 돼요? 책임을 지면 되죠. 그러면 갑을병은 뭐예요? 무한책임사원이고 정은 뭐죠? 유한책임사원이니까 그럼 뭐로 바뀌는 거죠? 합자회사로 바뀌는 거고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주주니까 뭐죠? 사원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하게 되면 저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주주는 뭐가 되는 거죠?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무한책임사원하면 함께 뭐죠? 슈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업하라고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슈퍼 한번 해봐라. 그럼 뭐예요? 슈퍼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게 뭐로 가면요? 상법으로 가게 되면 무한 책임사원으로서의 행위도 뭐죠?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냥 결론만 좀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물론 상법 얘기니까 내진 않는데 낼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5번 임금 청구와 6번 근로계약 체결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근로계약의 결과 받게 되는 임금도 미성년자가 뭐죠?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이나 근로계약을 대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도 없고 계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7번 대리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지만 뭐는 필요 없죠?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유언 행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성년 의제 제도가 나오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9살이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요. 혼인을 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성년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주요할 점은 동그라미 1번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와 동거하고 있더라도 성년을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2번 어느 영역에서만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권 결혼했다고 인정되는 거 아니고요. 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도 결혼했다고 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의 영역에서만 뭐가 되는 거죠? 성년자가 되는 거고요. 3번 성년 의제로 성년자가 되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을 소멸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19살이 되면 친권자의 친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것처럼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친권자의 친권이 뭐가 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친권자도 누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인 부모.
부모가 친권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것은 뭐죠? 4번이죠. 만약에 혼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혼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고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다시 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해 한정 후견인이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법 좀 읽어볼 건데 피해 한정 후견인이 누구냐 하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 우리가 뭐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만 첫째 법원이 지정한 행위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여기 전부예요. 자,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 후견인데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동의 없이 했다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물론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뭐죠? 가능하다. 이게 전부고 이게 핵심인데 좀 규제 보자고요. 법정 먼저 보자. 12조 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뭐죠? 부족한 사람이죠. 결국은 누굽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정,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의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이 항은 의미가 없죠. 자,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옵니다. 1번, 실질적 요건은 능력이 뭐 해야 됩니까? 부족해야 합니다. 2번, 형식적 요건 해가지고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인데 청구권자에서 기억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니음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간단하게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이고 7번 검사 또는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었는데 추가된 내용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조 청구권자에 들어간다는 건 가끔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그 다음에 3번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해가지고 법전 밑에 1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하게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부터 기억합니까? 원칙부터. 그럼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사람이지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땐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 없이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에 2번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가지고 1. 법원이 정해준 범위죠.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범위는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3번 만약에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동의를 안 해준다면 법원에다가 동의를 가름하는 판결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일용품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 한정후견 종료 심판해가지고 원인이 속료되면 종료를 심판하게 되고 법원은 종료를 선고하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피한정후견이 누구냐?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후견이다.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뭐죠? 가능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땐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피성년후견인이죠. 이것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 법 좀 읽어볼 겁니다. 법 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동의를 얻었든 또는 동의를 얻지 않았든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얻지 않았든 이 사람이 한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하는 것이 먼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된 사람이죠? 결여가 된 사람이니까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없죠?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었든 아니면 동의를 얻지 않았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첫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원이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지정해 준 행위는 동의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이라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이는 법률행위를 뭐 못하고요. 피성년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는 동의 없이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또 피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동의 없이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끝이에요. 넘겨보시면 의 나와있고 요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을 것. 다시 말하면 능력이 뭐가 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이고요. 형식적 요건해가지고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는데 청구권자에도 조심할 것 디귿번 누가 들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법원의 뭐죠? 전속관할이다. 그 다음에 3. 행위능력에서 박스 밑에 1번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왜 항상이란 말을 썼냐면
동의를 얻어서 했든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던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 1. 일용품 구입 나오죠.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조라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우측에 2. 가정법원이 뭐죠? 정해준 행위죠. 그래서 가정법원이 정해준 행위는 독자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미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번, 3번, 4번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원인이 종료가 되면 종료에 뭘 하게 되죠? 심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의 심판인데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신적 제약으로 어떤 후원입니까? 일시적 후원이죠.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가 뭐죠? 특정 후견, 특정 후견이라고 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어떤입니까?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하게 되고요. 요건, 실질적 요건 방금 말씀드렸고 넘겨보시면 형식적 요건 해가지고 청구권자의 뭐죠?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한 능력자의 뭐가 나오죠? 법정 대리인이 나옵니다. 1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고요.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1번 친권자에서 1번 친권의 공동인상이 나오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공동을 하는 제한이 있으면 공동대리가 되고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인 예는 뭐죠? 친권자다. 따라서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뭐죠? 친권자고요. 어머니, 아버지 친권 행사는 뭐죠? 어머니, 아버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고요. 2번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제한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 상반행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인데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친권자인 을이 요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 가 을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 이해가 뭐가 되냐면 상반이 되죠. 왜냐하면 갑은 한 푼이라도 많이 받는 것이 뭐예요? 이익이고 친권자 을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뭐죠? 이익이니까 두 사람의 이해가 뭐가 돼요? 상반되고요. 이때는 친권자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을 대리해서 갑소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누구를 선임하게 되냐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해야지만 적법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안에서 친권자는 이해 상반 행위에 관하여는 이해가 상반된다는 이해되실 거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는 이 특별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이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번 후견인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친권자가 1차적으로 미성년자에 뭐가 되죠? 법정 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다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항상 뭐죠? 후견인입니다. 왜냐하면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뭘 전제로 합니까? 성년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친권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돼요? 후견인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 2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정들의 입금과 동의권이 뭐죠?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예를 들어서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인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병가 만나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권자 어머니 아버지라면 요 갑의 이익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주고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친권자니까 국가가 뭐 하잖아요? 개입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사람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견제 잔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인이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법정들이 누구인 경우에는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누굴 선임하게 되냐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부동산을 처분한다 같은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지만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대리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어볼게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다음 그 갖고 어느 하나 하는 행위에 동일한 때에는 후견 감독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누구면요? 후견인이면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조라는 행위죠. 그러면 부동산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조라는 행위하면 제한 능력자의 부동산을 뭐 하려면요? 처분하려면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총 6가지가 나오는데 꼭 잊지, 이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꼭 잊지 말 것은 뭐죠? 4번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같은 중요한 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후견 감독인의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 가지고 1. 일반적으로 동의권이 있고 대리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는데 2.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뭐가 없는 거죠? 동의권이 없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1번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가족법 시험법 아니겠죠? 우리는 뭐죠? 2번 재산상 법률의 경우에는 동의권이 없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취소권만을 가진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 개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3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는 누가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까? 특별대리인과 뭐죠?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이 되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누가 대리인이 됩니까? 후견 감독인이 뭐 하게 돼요? 대리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줍니다. 3번.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뭐 하게 돼요? 대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이해가 상반됐을 때 누가 대리인이 됩니까? 특별 대리인이.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해가 상반됐을 때는 누가 대리인이 됩니까? 후견 감독인이 대리인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70페이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보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